아직 통화 내역도 안 나왔나요? 통화 내역이 예.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이제 법원에서 공개 신청을 한 모양이죠? 예, 네. 변호인들의 통신 기록 조회를 이번 주에 네. 그러니까 저 수용해서 채택을 해줬어요, 증거로. 그러면 다음 주 중에는 나오죠. 나오겠네요. 이제 저 지금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예요. 1년이 지났으니. 네. 그때 재판부가 전격적으로 변호인 요구를 수용해 가지고 임성근, 그다음에 이시원, 그다음에 김형래. 예. 그이 김형래 씨는 저 당시에 대통령실에 그 해병대 대령으로 가 있는 이 사람도 초기부터 수사 계획서를 요구했던 초기에 그저이 사건의 주요 인물이고, 그다음에 저기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이네 명에 대한 변호인 요청, 통신 기록, 통신 사실 조회 기록을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인 거네요. 받아들였다. 받아들였으면 오늘이 지금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중에는 지금 변호인 손에 넘어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수용한 지가 불과 며칠 안 됐어요. 아, 며칠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주쯤면 넘어올 수가 있고 변호인 손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 굉장히 기대하거든요. 이 통신 기록 조회와 공수처에서 공익 제보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지켜보고 상황이고, 저는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또는 8월 초까지 국면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중요하죠.